됐든 내일은 우리 상임위에 이 오세훈 시장이나 용산구청장이나 다 행안위에 관계된 지자체이기 때문에 내일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지를 하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분들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제 추후에 여야 또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됐지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이런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다른 질문 있습니까? 안 했죠. 안 했습니다. 하나.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쪽에 질문을 할 것이고 다상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에 126건의 콜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? 그 내용은 좀 내일 물어봐서 그 제대로 또 답변이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또 안 되는 대로 여야 간에 또 협의를 할 것이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왜 예년도에는 계속해서 대책회의하고 경찰병력 넣고 다 했는데 올해만 그걸 안 했고 또 이 용산구는 그 CCTV나 이런 것이 물론 압수수색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는 사고 참사 현장이나 그 위에 음식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이 CCTV를 보면 거의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.